청루소일 기생집에서 시간을 보내다. 문설주의 기대 앉은 풍류객이 무려움을 달래려고 기생에게 생황연주를 부탁한 모양입니다. 망건자국이 선명한 이마위로 탄 것만 쓴 편안한 차림이 단골손님으로 보이는데요. 문간에서 난 인기척을 들었는지 시선이 오른쪽으로 향해 있습니다. 같은 집에 사는 다른 기생인 듯한데 이 여인은 요염하게 뜰 안으로 들어서는데 호기심 어린 남자의 표정과 또 짜증이 섞인 여자의 얼굴이 흥미로운 대조를 보입니다. 이 작품은 청루 소일이었습니다.